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입니다. 방금 보신 게, 저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 붙어 있는, 그 글인데, 동네 헬스장이고, 동사무소 헬스장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그쵸,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규격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헬스장에 그게 붙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붙어 있죠. 뭐, 땀 닦으라고 하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하고, 트레드밀 40분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기구 20분 써 있잖아요. 기구가 지금 여기 붙어 있던 게 스미스 그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헬스장, 진상들이 있죠, 민폐. 그 유사인간들 맥락 똑같아요, 그 부류하고는요. 언제나 상식 밖에, 사람 새끼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탈,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거죠. 인간의 탈을 썼지만, 우리가 아닌 그 버러질만도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언제나 있고, 어디나 있어요. 사이코패스도 30명당 1명이고, 보통 소시오패스에서 20명당 1명씩 나오고 하는데,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붙은 경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동네 헬스장이다 보니까, 오래 다니신 그 어르신들이 계셔요. 근데, 보니까, 막, 한 명이 막, 스미스 막, 한 시간 넘게 사용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미리 예외는 둘게요. 그러니까 헬스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자기가. 막 몰라, 잘. 그래서 일단 막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막, 하필이면 뭐 스미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만 잡고, 뭐 이제 얼마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예외예요.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모르니까, 사람이 모르면은, 그거는 일단은, 기반, 정보는 물론이고, 지식이나 정보는 물론이고, 그런 문화나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애초에 당연히 결여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사인간 새끼들이 그게 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꼭 보면은 이게 동네 헬스장에서 저는 참, 쪽팔려서 그런 말안 나오고는 제가 웨이트 경력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제가 운동을 많이 안한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항상 뭐 코치를 해주던, 언지를 해주던 하던 게, 다 기마사나 하체 프레스 한 600씩 지금 밀고 있는 어소우션 같은 사람,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파워리프터나 막 이런 사람들,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엮였던 이유가 있겠죠? 그걸 그러다 보니까 보고 또그 사람들한테 듣는 게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제 경력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이 잡히는 윤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게 동네 헬스장, 그런 동사무소 헬스장이잖아요. 동사무소 헬스장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격적으로 그건 일반인 그 범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령이 20kg까지밖에 없어요, 저희 동사무소 헬스장이요. 제가 지금 아무리 힘이 약해졌어도 아령 30kg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아령을 안 쓰고, 천상 그래서, 스미스가 됐든, 아니면, 벤치프레스가 됐든, 막 그런, 판 끼는 기구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소우션 같은 경우에는 아령이, 진짜, 아무리 못해도, 못해도가 아니라 그냥 50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 친구는 아령 50이 없으면 아령 관련 운동에서는 운동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 친구는요.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파워리프터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파워리프터들은요. 왜냐면 이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극이 안 오니까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또 알기 때문에 이건 딴 얘기지만, 지금 내 몸이 약한 거에 대해서 꽤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든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막그 파워리프터들은요, 특히 막 암레슬링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두 막 끌어올리는데 막 아령 50kg 이상 막 끌어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큰 헬스장에서조차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벤치 막 200씩 치는 막 그런 막 그것도 그 정도는 파워리프트거든요. 확실히 파워리프트인데 그 사람들 다니는 헬스장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뭐 홍진승 선수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그래서 그런 분들 다니는 그야말로 암레슬링 그런 체육관 짐에 따로 가야 돼요. 가 보면은 막 아령이 막 60, 막 70, 막 계속 올라가죠. 막 사람 무게로 막 그게 뭐 그 정도면은 그게 아령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분들은 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기 특성이 너무 일반적인 것과 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스펙 때문에 자기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는 거야. 뭐 환장 하는 거죠, 진짜.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 그게 웨이트는 진짜 그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정말 골 때리는 문제예요, 진짜. 이게 다른 종목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달리기는 아무리 빨려도 그냥 막 달리면 되잖아요. 장소만 있으면 그 자기 혼자서 빨리 달리든 멀리 뛰든 막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웨이트는 장비가 그 자기 스펙이 세면 자기 능력이 과하면은 장비가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동네 헬스장인데 뭐 자기가 그래도 운동 좀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순서가 안 맞는데 왜 얘기하냐면은 혼자 그렇게 주차하고 있잖아요. 너무해. 예를 들면요. 막 뭐 한 30, 40분 이것도 엄청 긴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30, 40분이 아니라 막 1시간 넘고 막 뭐 2시간도 넘었었나?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거든요. 욕해요. 뒤에서.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민폐인데 그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어른들이 먼저 파악하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근데 저도 결국은 걸리거든요. 아, 나도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저 하면 한 3.5cm 요즘은 3.5세트 하거든요. 보통 3세트밖에 안 해요, 저는. 웬만하면 스미스도 그러니까 3세트 하면 아무리 막 그냥 막 천천히 막 세워라 내워라 해도 그게 한 10분 넘길라나? 그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막 혼자 잡고서 줄창하고 있다가 근데 그런 애들한테 가서 그런 것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 언제까지 쓰시냐고. 처음에 물어보죠, 누구나. 근데 그 반응이 개판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예요. 언제나 그것 때문에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는 어차피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분노, 제가 그 말을 언제부가 더 쓰고 있어요. 분노 트라우마가 잘못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리벨동 동료들 막 차 사고 나면은 아, 그 상대방의 대응이 괜찮았냐를부터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응이 쓰레기 같으면은 그게 분노적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계속 생각나고 그거 엄청 그거 민폐예요. 민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악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 때문에 지가 난 피해를 줘놓고서 네가 왜 여기 있냐 뭐 이딴 그거 하는 거 뭐 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없는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새끼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남아요. 그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법이 나쁘다 뭐 지금 불만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 지금 상황에.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길어져요. 엄청 길어져요. 그거 정치적인 거하고 사회학적인 거 다 얘기해야 돼. 또 그러면 저 안 그래도 저 가지치하고 말 많은데 그건 얘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좀 안 할 거예요. 저 안 할 건데 그 얘기가 아니라 법에 대한 비판 그런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좋고 나쁘 그걸 떠나서 이거를 법제화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굳이 한 건데 근데 이거를 저는 솔직히 아 이게 예. 근데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해거든요. 그 유사인간 새끼들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확한 거는 법적인 그런 통제보다는 그 사회 분위기가 선도가 돼야 돼요. 그런 새끼들 기록은 최소한 남겨야 되고 유사인간 딱지 남겨야 돼요.
그게 범죄자 경록 남기는 것처럼 진상들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누가 봐도 명확하다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막 보면은 막 일부러 막 그냥 머리카락 쳐놓고서 그 막 가게 협박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 그것도 그 비극단형 사이코패스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제가 막 뭐 크게는 유사인간으로 분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뭐 제가 맨날 방관자하고 답정러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분류를 하는 거는 분류를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게 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끼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극단형 사이코패스보다 비극단형 사이코 이거 심리학적 그 내용이에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비극단형 사이코패스가 훨씬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극단형 사이코패스는 그냥 대놓고 저지른 애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조두순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가지고 막 이유 없이 막 연쇄살인하고 하는 엄청 피해가 작은 건 아니에요. 뭐 근데 몇십 명밖에 안 죽잖아요. 근데 몇십 명밖에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 정도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주는 그 원래 사회적 피해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찌질한 게 그러니까 그런 악 중에서도 제일 찌질한 게 사실은요 극단형 사이코패스예요. 조두순 같은 그 그냥 쫄앱이에요. 몹이에요. 뭐 쫄몹이에요. 쫄몹 그 요즘 예, 아, 그 게임 용어긴 하지만 잡몹이라고요. 잡몹 그냥 잡것이라고요. 그거 악 중에서도 그럼 보스몹이 있잖아요. 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보스나 아니면 중간 보스도 아니면 좀 뭔가 네임드다 어쨌든 피해를 그렇게 막 크게 만드는 그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비극단형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유사인간하고 그 인간 그 비극단형 사이코패스가 뭐가 다르냐고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그 언제 했었죠? 그게 한 벌써 10년 지났나요? 그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건 경제학 쪽에서는 경제적인 해석이 나오고 사회학에서는 사회학적인 해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심리학계에서는 그걸 비극단형 사이코패스 그거 논문이 나왔었어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그리스는 망했죠. 나라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 대전 시의 하나가 그야말로 사라지는 그게 주식적인 그런 그거지만 피해 액수가 그냥 대전이라는 대도시 하나가 날아갔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약한 피해를 본 나라에 속하는 정도였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막 연쇄 그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얘긴데 뭐 그런 큰 그게 대표적인 큰 사례가 있고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 말고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심리학적으로 다 나오고 그걸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정치학으로 그게 결국은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용어도 바뀌지만 어떤 게 사실 보면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유사인간 비극단형 사이코패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그 법적인 제재만 안 받지 막대하거든요. 그게 꼭 세계 대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 지랄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말로요. 아마 제가 이 유사인간 얘기할 때는 말을 평소 같지 않... 근데 이게 오히려 저에 가까워요. 저 별로 그 몇몇 영상에서 자꾸 제가 좋게 포장되는 듯이 막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포장 거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저한테요. 차라리 약간 개새끼 이미지가 차라리 나요. 왜냐면 제가 가려는 방향이 그게 저한테 편해요. 아 되게 올바른 사람 막 깨끗한 사람 아 이 그런 그딴 이미지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쓸 생각도 없고 필요해서 저는 제 과거의 얘기를 할 뿐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그런 조건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럴 필요해서 김하사 얘기도 나오고 어서오신 얘기도 나오고 아까처럼요 제 얘기도 제 과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요지의 전달이 저는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사인간에게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않고 거친 말도 나갈 거고 아 불편하신 분들은 양해 바랍니다. 근데 하여간 그 돌아와서 헬스장에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게 아까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헬스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뭐 운동을 뭐 한 지 얼마 안 되는, 뭐 웨이트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딱 얘기하면요, 거기 있는 분들 중에 그 저랑 친해지기도 했고 막 그런 형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아 이거 언제 끝나시나요? 딱 물어보면 막 눈치를 벌써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다운 대응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침 뱉는 보통 사람들 중에 정상인 중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거기다 침 뱉고 막 아 못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미 겪은 게 있어요. 벌써 지랄 발광한 것도 있고 뭐 그게 지랄 발광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못했어요. 예, 저희 지금 동네 헬스장에도 한 두세 명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고, 그쵸, 남 피해주고도, 아, 근데 피해를 중, 그게 왜냐면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몰라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근데 그런 그 유사인간 그 새끼들이요. 진짜. 정말, 사회에서 정말 처분돼야 되는, 그게 바람직한.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적법하고 체계화돼야 되죠. 그게 언제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떼밥 돼버려요. 그 떼밥 짓거리 하는 그 부류도 있어요. 제가 정치 관련해서도 그 얘기 했어요. 대놓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정리되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감성하고 막 인권파리, 감성, 환경 막 이런 거 하는 새끼들을 다 가짜라고 계속 얘기했죠. 예, 제가 그거에 그 관련해서 진짜 그분이야 진짜라는 얘기도 제가 한 거 있고. 예, 언제나 원리, 그러니까 그런 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원리하고 구조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 정도 문명화되고 하면은,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돼요. 사회 체계라는 거, 체계라는 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그게 없으면 그건 체계가 아니죠. 개판인 거죠, 그거는요. 그거는 문명도 아니고 그건 사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걸 원하는 그것도 유사인간이거든요. 그 버러지 같은 것들이, 버러지 만도 못한 것들이 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분명히 유사인간에 대한 제 혐오감도 충분히 지금 말로 드러나지만 중요한 거는 아,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이거를 법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왜 그걸 그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왜 그걸 생각을 못했겠어요, 과거에. 근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그 법학 그쪽 관련 그거를 들어가 보시면,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제정해버리면 법이 너무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너무 들어가서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오히려 문명에 뒤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 악적인 개념이 돼버려요. 그게 법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요. 그런 사례도 있고 다 그 과정이 있어요. 이미 과거에 지금 용어가 생각났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막 그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어요. 전 세계 그쵸 몇천 년을 그 짓을 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사인간들, 그 떼법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가면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쌓아온 법을 병신을 만들어버리죠.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과정 중이에요. 지금 몇 년간 그렇게 되어왔고요. 누가 하는지는 알 거예요. 예, 그런 법 누가 만드는지 아실 거예요. 한 개만 얘기 드릴게요. 돈 준다라는 그딴 짓거리 하는 애들 정상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인권, 환경 부르짖고 예,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거는 정치인이 할 일이, 그 애초에 의무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 이미지를 신경 쓰는 정치인의 역할은 인권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 그 학자하고 인권 관련 진짜 그쪽 전문가가 해야 할 거죠. 근데 인권 관련 전문가라는 게 있나요? 저는 의문이에요, 그것도요. 왜냐면은 인권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아프리카 가서 막 그냥 막 그 뭐죠? 사람들 치료해주고 막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옛날에 슈바이처 같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인권 떠드는 애들이 그 무슨 인권학이 있나요?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권 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논의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 학문과 그렇게 살면서 학자로서 당시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인권 부르짖고 환경 부르짖는 것들이 그쪽 관련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그걸 하는 인간들도 아니에요. 그 인권 관련해서는 엄밀히는 제가 더 전문이죠. 예, 인권에 관해서는요. 환경은 모르겠네요. 애는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런 거 막 안 하려고 그런 정보 관련해서 저는 예 진짜 실천하고 살고 있는데 인권 관련해서는 저는 뭐 제가 봉사자 정체성 갖고 있는 거 뭐 한두 번 이제는 영상에서 떠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 앞에서 그냥 제가 권한이 있죠. 권리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 얘기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 인간들 제가 예, 항상 얘기했던 게 10분의 1만이라도 했는지 절대 아니에요. 정치인의 역할은요. 첫 번째가 조금 딴 데로 많이 빠졌는데 경제 관련입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경제예요. 경제하고 관련돼야 돼요. 이거는 논란 여지도 없고 따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거 보시는 분이 이쪽 지식에 대해서 그 문외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가 정리가 안 되면은요. 그럼 단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 정치인이 그런 것도 신경 쓰냐. 그런 것도인 거예요. 당신 말대로요. 근데 그거는 논지를 흐리는 얘기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은 뻔한 답변 제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 자체는 애초에 제가 말한 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제가 말한 유사인간이거나 유사인간에 가까운 그런 잡것에 해당되는 그 부류들의 멘트예요. 애초에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말을 했으면은 그거 저것도 모르는 그 뭐냐 비전문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학문적인 적어도 뭐 어느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그걸 이해 못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면 아니나 다를까 온갖 전문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이치하고 그런 구조적으로 제가 항상 또 원리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요. 그게 정치학적인 정치학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이념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그런 각계의 분야에서 적어도 3개 이상에서 다 답이 맞아 떨어지면 제가 진리에 각각 진리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 듣고 싶은 답이나 맨날 들으려고 하고 해서 멍청한 질문하는 그런 것들, 사람 아닌 것들, 이것들도 유사인간이에요. 예,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여튼 어쨌든 얘기가 또 많이 빠져나갔는데 헬스장 그리고 그 근래에도 어서오션 그냥 하체 플러스 600하고 아령 그냥 50kg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17년인가 18년인가 된 것 같아요. 운동한 지는요. 이 친구 어서오션이 경력자죠. 확실히요. 10년 아득히 넘고 거의 20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핸드폰 이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실수 많이 하는데 에티켓이니까 지켜주세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그 제가 봐도 꼴리기 싫어요. 맞지 않고 핸드폰 볼 거면 일어나서 기구 앉아서 그 지랄하고 앉아있거든요. 진짜 꼴리기 싫어요. 제가 봐도 꼴리기 싫었는데 경력자들이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거 진짜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 예의상 저는 그거를 안 배웠어도 상식적으로 쉴 거면은 나와서 해야죠. 딴 사람도 그거 기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왜 거기서 쉬어가면 거기서 앉아서 저는 앉아서도 안 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제가 소통 불능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분 계실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다 얘기해요. 혹시 쉬시는 거면 저 한 세트 한다고 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할 때 처음 해서 왜냐면 그 다음 반응이 오거든요. 유사인간 짓을 할지 아니면 사람의 반응이 올지 그걸 겪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어쨌든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핸드폰 하지 마세요 좀. 그냥 딴 데 나가서 밖에 벤치에서 앉아서 핸드폰 하고 그렇게 쉬다가 들어오시던가 해야지. 자기 운동 짬짬이 쉬는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보다 더 길거든요 보통은요. 운동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이 똑같이 비례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운동하는데 한 막 보통 한 보면은 사람들 한 20초도 안 하거든요. 벌써 당기는데 당기고 밀고 하는데 그러면은 쉬는 게 1분에서 2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 운동하면서도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 세트 하고 딴 그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운동을 오늘 뭐 3세트 해야 돼, 4세트 해야 돼. 뭐 개인마다 있겠죠. 5세트든 6세트든. 그러면은 그거를 앉아서 그거를 3세트를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 한 세트 하고 다른 기계로 가서 다시 그거 한 세트 다 한 세트씩 한 세트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는 제 쉬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한 세트씩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구에 앉아서 제가 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 판 끼는 그 판을 끼는 기구는 제외하고요. 스미스나 벤치프레스 같은 거요. 근데 그것도 저는 3세트밖에 안 해요. 3.5 정도? 그래서 뭐 막 오래 해봐야 10분? 그 정도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 아니 제 그 개인적인 건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굳이 기다릴 그런 시스템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전 적어도 그렇게 생기 때문에 그냥 한 세트만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런 판 기구 제외하고. 근데 뭐 딴 사람이 해도 뭐 2세트, 3세트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보면은 이 진상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막 스미스 갔다가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판이 붙는 거예요. 40분 해주세요. 뭐 기구는 뭐 20분 내로 해주세요. 이게 붙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그 유사인간들은 또 들이받거든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하소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혼자서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결국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인간들 대응이 아주 가관이죠. 유사인간 새끼들이 혐오스러운 게 그거예요. 왜 남 운동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고. 미친 거죠. 저였으면 거기서 바로 욕하거든요. 바로 논점, 요지 파악도 못하고 엄밀히 일부러 그 새끼들 논점을 잃는 거거든요. 병신이죠, 그냥. 그래놓고서 거기서 안 끝나요. 그거를 그 막 이 새끼들 유사인간들 요즘 보면요. 제가 그 이거는 딱히 지금 관련한 헬스 그쪽 헬스장뿐만 아니라 미벨동에서도 그 막 판다님 같은 경우도 판매하다가 그 안장본 관련해가지고 그 당근 거래를 했거든요. 참고로 판다님 지금 아는 분은 미벨계에서 거의 전국급이에요. 대전에서 원래 유명하고 전국급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료로서 또 알고 있는 게 그런 뭐 네임밸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있기 전에도 원래 제가 딴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분 싸움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분이라고. 순딩이에요. 전형적인 저랑 다른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딴 영상에서도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되게 친절한 분이고 그러면서도 공돌이 출신에다가 원래 그 설계 디자이너라서 그러니까 논리 정연한 분이에요. 순딩 한데다가 그러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사고를 막 그냥 뇌피셜을 돌리는 쪽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고 그런데다가 에티켓도 있는 분이에요. 그 인상만 봐도 보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딱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남 뭐 해코지를 하거나 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 벌써 관상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저 관상 모릅니다. 그런 느낌인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안장봉이 밀려 내려간다고 그것도 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근데 그거를 판단님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줬어도 이건 따질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안장봉도 다 설명하고 두 개를 준 거예요. 원래 그 업그레이드 한 그 물건하고 원래 그 출고 그 출고는 안 밀리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서 준 건데 한 달 있다가 결국은 아 환불해달라고 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판단님이 환불 안 해줬는데 그걸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겁나 얼탱이 없죠 그런 거 보면요. 근데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요즘 뭐냐면요 유사 인간 새끼들이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 시스템까지 이용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몇몇 법에서는 그 유사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그래서 왜 거기까지 얘기하나 싶은 그 정치 관련 얘기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법 만드는 새끼들이 법 망친다라고 원래 정상이었던 법을 망치는 경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앞에서요. 그 법이 지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거 모르고 그 금마들 지지해주는 예, 그 사람들, 그 것들도 저는 유사인간으로 봐요. 의외로 착한 사람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당신들이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잖아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안 지면 당신들도 벌어집니다. 사회악이에요. 매국노고요. 제가 이거 왜 그런지 구조적으로 정치 관련 영상에서 다 얘기했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개인은 착할지 몰라도 이거 2차 대전 그 최대 교훈 중에 하나예요. 악의 승리는 예, 악의 승리는 용어는 정확하게 제가 그 멘트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예, Triumph of Evil. 악의 승리는 선한 자의 방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그게 2차 대전, 그 1차, 2차 대전에 거쳐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전쟁인 엄청나게 많은 수억의 사상자를 낸 그 사건의 인류의 교훈인데 그걸 당신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지지한 것들이 그 유사인간들이 유사인간들을 위한 범죄자를 위한 그 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상인들이 정상인들을 위한 법이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헬스장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웃긴 건 뭐냐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아까 얘기한 어르신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스 그 거기 관리하는 분이 얘기를 했더니만 왜 나 운동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더니만 그 인간이 그걸로 못해서 밑에 그거를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하는 받은 것들도 병신이에요. 동사무소 그쪽 그 새끼들도 똑같은 것들인 게 그게 시청 그게 저희 동사무소 동네 그 동사무소가 그게 시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시청에다가 또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시청 것들이 하는 말이 그 관리자한테 그 헬스장 관리하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 관리하시는 어르신한테 아 그거 하지 말라고. 병신이죠. 관리자한테 권한을 안 주면은 그게 무슨 관리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 그 인간은 계속 한 시간 이상 지 혼자 계속 쓰는 거예요. 딴 사람 피해 주면서요. 병신이죠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랄 발광하는 것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어르신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왜냐면 관리자의 그 권한인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미 제가 이 얘기를 알게 된 게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서 아 이거 결국은 내가 지랄 날 것 같다 싶으니까 그 어르신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뻔히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인데 그랬더니만 그 어르신이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시청 관련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 마음껏 하라고 날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아주고 저는 미리 잘 말씀을 드린 거죠. 혹시라도 저 인간하고 제가 뭔 일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께서 혹시라도 노여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을 뭐 근데 이미 어르신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아 정말 저 새끼 저거 벌써 아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실청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아 하고 근데 제가 그것도 제가 결국은 이 인간이 저 운동한 데 와서 시비를 걸면서 벌어졌어요. 황당했죠.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벌써 지금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분해는 안 차요. 저도 진짜 감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제가 제 인간성이 없고 이 세상 법이 없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 새끼들 진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하여간 처분해버렸어요 진짜 그 새끼. 아 책임은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근데 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민간인이죠. 단지 과거 전술가였던 민간인이죠. 아 솔직히 아무리 제가 민간인 돼도 근데 민간인들 저랑 싸워서 이기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자신감이 있고 막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체급 개념 복싱만 하면 운동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더군다나 무술 뭐 제가 두 자릿수로 했다는 놈인데 뭐 알죠. 체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같은 체급일 때 얘기죠.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애초에 예 어디서 망가지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거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보다 힘이 적어도 세야 뭘 하던가 말던가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저 엄청 지금 뭐 기마사만 왔다는 민간인 상황인데 헬스장에서 보면 그렇죠. 동네 헬스장 보면 힘들 못 써요. 진짜 힘 못 써요. 제 체급 몇 배인데 그걸 그 깔짝대는 거 보면은 가관이에요. 운동을 제대로 하면 근데 제대로 운동하는 인간들이 난피해 주진 않거든요. 운동하는 방식도 개판이고 체급 제 체급 몇 배인데 그 무게로 깔짝대고 앉아 있는 것도 웃기는 거고 운동 방법도 개판이지만 그걸 가지고 난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죠. 그거를 개판으로 운동을 하든 뭐든 그건 그 사람 자유거든요. 근데 뭐 사람 새끼는 아니지만요. 하여간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결론만 얘기하면요. 뭐 그렇게 막 그냥 막 말로 그냥 조지긴 했는데 성에 안 차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그게 1차가 아니었거든요. 사건이. 뭐 일일이 구구절절로 설명해봐야 지저분한 얘기들 뿐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진상들이 아 그렇게 해서 혼나면 아 내가 부족했네 아시잖아요. 아니거든요. 저희랑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이코패스가 그걸 알면 사이코패스가 아니죠. 소시오패스가 지가 인간 새끼가 아닌 걸 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었네 그러면 소시오패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존재 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예. 근데 하여간 저런 그런 팻말이 다시 돌아가서 그런 종이가 붓기까지 제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온갖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관리자가 저걸 붙인 거거든요. 기구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인간 조질 때도 그랬어요. 야 이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야 그런 저런 게 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는 걸 생각 안 하냐? 근데 모르죠. 신경도 안 써요 그 새끼들은요. 그 유사인간 것들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 이 상황까지 가지를 않잖아요. 정상인들은 안 가잖아요. 제가 힘이 없고 입고를 떠나서 안 그래요. 김하사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순둥이에요. 전장 나면은 진짜 누구보다 무서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몸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투력 자체가 몸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전투력은 진짜거든요. 아 맞으면은 죽어요. 진짜 사망이에요. UDT에서 진짜 거의 최고 완력급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먹 맞으면 진짜 정말 타이슨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고 뭐 어소오션 몸매가 70kg급 밖에 안 되는데 아령 50kg 사용하고 막 하체프레스 600 미는 사람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공중으로 막 던져버릴걸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근데 이 엄청 착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소오션 저랑 봉사 같이 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지금도 봉사가 직업이고 취미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 직업이 봉사인데 그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해요. 이거 딴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트럭 기사가 이거 황당한 게 저도 처음에 이거 이 친구가 그 봉사 동아리 그 시작한 거 들었을 때 저 어리석이 없었던 게 그 트럭 운전사가 집에 와서 그 뭐지 그 트럭 게임 이름 또 생각 안 나네요. 그때 딴 영상에서 얘기했던 건데 집에 와서 또 트럭 게임 돌리고 그 시뮬레이션 요 유로 트럭 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관계 없죠. 근데 유사인간 새끼들 하나같이 제가 지금까지 겪은 애들 보면은 그렇게 뭔가에 한 분야에 정점을 찍는 그렇게 강자도 아니에요.
찌질한 것들이 그 지랄을 해요, 언제나. 참 그렇습니다. 사회에 이런 인간들을 보면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제 영상 보는 분들은 제발 감싸주지 마세요, 쓰레기들을. 그래도 잘해주면 돌아오겠지. 아니요, 당신이 그리고 말했을 때 당신 말을 또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행동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 가족도 아닌데 팔 안으로 굽는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 당신도 방관자예요. 제가 얘기하는 똑같은 사회 악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법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야말로 커뮤니티, 그냥 사회 자체에서 그런 사람들 집단 내에서 얘네들을 도태시켜버려야 돼요. 적어도 내가 사람 취급 못 받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 새끼도 사람 새끼 아니에요. 그걸 왜 사람 취급을 해줘요? 왜 사람 취급을 해줍니까? 범죄자를 왜 사람 취급을 해줘요? 여기서 말한 범죄자는 나쁜 새끼 쳐가지고 폭력죄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외예요. 전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반대로. 법에 위배돼서 들어갔지만 그게 뭐 아이를 구하려고 했다던가 여성을 구하려고 했다, 어떤 사회적인 노인을 구하려고 했다, 약자를 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좀 과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법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상황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영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을 받은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범죄자는 이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행동하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과정이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을 뿐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영웅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도요. 저는 제가 그 부류가 아니지만서도 좀 그분들을 인정합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나아요. 그분들을 저는 법조계가 아니면 경찰권 내에서도 그냥 야매로라도 그 사람들 그냥 보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체제라는 게 있고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 계속 내보내주면 그 사람들 일반 사람 조지지 않거든요. 유사인간들만 조져요. 그 사람 때리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영적 타격에서 사람을 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제 얘기는 범죄 일반 사람을 조져서 그 경찰 그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악적인 새끼들만, 왜냐면 그 성향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성의 끈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그 보면서 분노하는, 뉴스에서 보면서 분노하고 실제 만나면서 분노하는 그런 새끼만 조져요. 그런 새끼만 정확하게 조져요. 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같은 정상인들을 때리지 않아요. 그냥 화난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 딱 대화했는데 사람 새끼가 아닌 새끼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나 여러분은 참잖아요.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말 뭔 말인지 알 거야. 그 사람들은 계속 내보내주면은 사회 정화작용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판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정상인 선에서 그 인간들을 사람 취급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